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amenity, facility, 그냥 편의 시설 이렇게 뭉뚱그려 외운 표현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기 전에 영상이 나중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알림, 그리고 구독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facility, 이것은 편리함이라는 단어, 프랑스 말의 facile, 이게 easy거든요. 쉽다. 그러니까 삶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삶을 쉽게 만드는 과정 다 해당이 됩니다. ity 붙이면 그것의 명사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명사는 셀 수 있죠. 그리고 편리함, 그럼 셀 수 없는 거죠. 어떤 장소도 될 수 있고, 장비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 혹은 시설물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차장, 공공화장실, 이런 것 등을 다 facility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호텔을 갔다 그러면 식당, 사우나, 술집, 수영장 등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 그런 것을 facility라고 합니다. 하지만 facility는요, 특정 고객의 편의, 기쁨에 부합한다, 이렇게 꼭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menity는 뭐죠? 편리함, 편안함, 즐거움, 가치를 유도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편안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유도하는 개념인데요. 어원이 pleasant,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갖죠.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갔더니 와이파이가 있네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네요. TV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갔더니 샴푸도 있고 샤워캡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amen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쓸 수 있는 명사가 되는데요. 오늘 이 두 표현을 자세히 예문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no on-site cooking facilities. On-site 한다는 얘기는 현장에 바로 있는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 시설 이런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캠핑 사이트에 갔더니 요리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리고 요리할 때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facility인데 여러 개가 있다라는 느낌이 전달되죠. 물론 이제 없다죠. Keep the facility clean by picking up any trash. 이럴 때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물을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고 칠 수 있는 거죠. 주차장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Keep 뭐뭐뭐 clean. 깨끗하게 유지해라. 뭐 함으로써 어떠한 쓰레기라도, 그러니까 어떠한이 강조되는 거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있으면 바로 주워서 깨끗하게 해라. Fully equipped sanitary facilities ensure maximum comfort. 완전히 갖추어진, equip라는 것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사람도 equip되면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좌우간 완전히 장비가 갖추어진 위생 시설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sanitary 하면 sanitation, 위생이라는 표현인데 공공위생을 얘기하죠. hygiene 하면은 개인위생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sanitation의 형용사죠. sanitary, 위생 시설들은 완전히 장비가 갖추어진 위생 시설들은 ensure, 보장한다 이거죠. sure, 확실한. 그래서 en을 붙여 동사화 시키는 건데요. 보장한다. 극대치, 최대치의 편안함을. 그러니까 제대로 완전히 갖추어진 위생시설이라면 편안함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We need to spend more on public amenities. 우리는 공공편의시설에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때 more money하고 money를 안 써도 대부분 다 이해됩니다. 돈을 더 쓰는 거죠. 그럼 공공편의시설. 영어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의 화장지, 비누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또는 어떤 공공 건물에 갔는데 요즘 세상에 와이파이도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설치해야 되고 등등등 돈을 더 써야 된다. Spend 돈 on, 그러면 on 다음에 나오는 것에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hip offers new amenities like wall climbing. 그 배는 제공한다 이거죠. 보통 offer 하면은 제공하다 해서 어떤 상업적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성을 띠는 그러한 내용이 주어로 오고요.
offer 다음에 내용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offer 제공하는데 무엇을 제공하느냐? 새로운 편의 시설을. 그러니까 국어로는 그냥 편의 시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벽을 타고 올라가는 암벽 등반 시설이겠죠, 정확히는. 그러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편안함이 아니죠. 그냥 그것을 보고서 즐거움 또 가치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ameniti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is house has no amenities to offer. 이 집은 제공할 어떠한 amenities도 없다. 집에 딱 들어갔더니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샴푸도 없고 샤워캡은 당연히 없고요. 와이파이 그런 거왜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인데 amenities가 없다. 다른 건 있다는 얘기죠. 뭐 다른 게 어떤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건 제공할 편의시설 하나도 없다. 국어로는 거의 동일하게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acility와 Amenity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어적으로는 차이가 느껴지는데 국어로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확실히 좋다. 이렇게 확인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람, Person, People 간단하잖아요. 뭐가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아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여러 의미를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